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순옥애매가 그만큼 알아듣게끔 얘기를 했으면 말을 들어야지. 알만한 사람이 이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? 자네를 믿었어. 젊은 사람이지만은 어쨌든 자네 인격을 믿었고 또 순옥애매랑 그만큼 충분히 대화를 나눴으면 말을 듣겠다 싶었어. 근데 이게 무슨 꼴이야? 아빠 그게 아니에요. 다 내 잘못이야. 오빠 나 병원에 데리고 온 잘못밖에 없어요. 너도 잘한 거 없어. 시험이 코앞인데 한가하게 이 사람이나 만나고 다닐 때야 지금이? 네 전화 받고 엄마 놀라서 쓰러지시고 집안 꼴이 이게 뭐냐? 엄마가 쓰러지셨다고요? 엄마 편찮으신 거 몰라서 하는 소리야? 죄송합니다. 면목이 없습니다.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네. 전화, 나 의사 선생님 좀 만나고 올 테니까 순옥이 좀 챙겨줘. 알았어. 내가 순순히 스케이트 타러 간다고 할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. 아, 자식. 야. 스케이트는 잘 탔냐? 너 또 남자애들 꼬셨지? 으이구, 생각한다는 게 저질이야, 저질. 아이고, 누가 이렇게 불안한 결혼하냐? 어, 엄마. 아유, 순옥이 지금 뭐해? 집에 있어? 아이고, 말도 마라. 순옥이 지금 교통사고 당해서 그 집 난리가 났다, 난리가 났어. 네? 엄마, 그게 무슨 말이야? 순옥이가 교통사고라뇨? 아니, 오토바이에 치였다나, 뭐고 어쨌다나. 야, 사모님까지 그 소식 듣고 그냥 또 쓰러지셨잖아. 세상에, 나 그것도 모르고 순옥이 약속하고 안 나온다고 얼마나 욕했는데. 아, 다녀오셨습니까? 그래도 사장님은 이제 병실에 더 계시다 오실 걸세. 이리 들어와. 내가 이런 말 한다고 섭섭하게 여기지 말고 들어. 자세한 건 잘 모르지만은 우리 동생이 자네하고 순옥이 때문에 걱정 많이 한 거 자네도 잘 알 거야. 네.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우리 회사를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네. 사실 우리 회사 사정이 안 좋아. 지금 당장 일꾼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건 자네도 알 거고 사정이 안 좋다는 게 소문나서인지 일거리도 예전 같지가 않아. 이런저런 이유가 많지만 우선 당장 순옥이 때문에 그렇고 내 생각엔 자네가 다른 일거리를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한데 어떻게 생각하나? 그동안 밀린 임금은 다 쳐서 줄 테니까 걱정 말고. 그렇게 하는 게 좋으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. 미안하네. 그게 정말이야, 딸이? 응. 사장님 병원 뛰어가고 난리도 아니었어. 그러니 인후를 가만 놔두겠어. 당장 이거지. 아유, 이놈과 뭔가 그 남자 곱상한 외모로 여자 많이 울린다. 순옥이 울려, 사모님 울려, 국밥집 성님 울려, 또 이 최진심이 울려. 아니, 그게 뭔 소리야, 달링? 아유, 사모님도 충격받아서 쓰러지셨지. 또 우리 국밥집 성님도 손님 하나 줄어서 울지. 아유, 나도 왠지 모르지만 그냥 인호랑 순옥이랑의 그 가슴 아픈 사랑 때문에 이 마음이 울지. 아휴. 여자들 그렇게 많이 울리면은 죄 받는데. 아이고, 난 또. 그럼 난 죄 하나도 안 받겠다, 그지, 달링? 어? 에이. 나는 여자들 절대 안 울리거들랑. 아유, 그 얼굴에 당연하지. 어느 여자가 울어. 아, 이봐. 아니, 언제는 내가 박 대통령 각하보다 더 잘생긴 얼굴이라며. 아유, 그거야. 아유, 그냥. 여자가 말이야. 아니, 저 요강 좀 치울 수 없어? 아니, 어떻게 저녁 먹는 시간까지 어제 쓴 요강이 그냥 그대로 있냐고. 아니, 딸링. 아니, 무섭게 왜 그래? 아, 계속 놔둘 거야? 아유, 알았어. 치울게. 치우면 되잖아. 아유, 살림을 어떻게 하고 말이야.
큰소리 치니까 맥히네. 아니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진짜. 아이고 이게 뭐고 이게 뭐고. 아이고 봐라 세대. 왜 성님? 아 그럴 걸 어디다가 요강을 버리노? 내 요강 꼭 변소에 비유라겠지. 아이 그렇지만 여기다 버려도. 아이 그러면 이 시래기 다듬는 거 안 보이나? 오줌물튀 시래기 국밥을 팔란 말이가 시바. 아유 어차피 걸음이 다 그렇고 그런 건데 뭐 어때요 상님? 이 놈의 분이 이 그릇구도 어디다가? 응? 어머, 아유, 진짜 씨. 아이 상님 왜 이래요? 진짜 열받게. 열받아? 그럼 어 방 빼라 방 빼. 이런저런 이유도 많지만 우선 당장은 순옥이 문제 때문도 그렇고 내 생각엔 자네가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게 좋을 듯하네. 어떻게 생각하나? 많이 다쳤어요? 갈비뼈에 금이 갔대. 정말요? 세상에 아프겠다. 근데 뭐 생각보다 그렇게 아프진 않다던데. 의사 선생님도 그러셨어. 가만히 안정만 잘 취하면 금방 괜찮아진대. 아, 다행이다.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.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이삿짐 싸고 있어. 이삿짐요? 아줌마!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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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님! 세대기 웬일이야, 이렇게 일찍? 아유, 부탁할 일이 좀 있어서요. 아이, 이거 사모님한테 좀 전해주세요. 순옥이가 아프다고 그러는데 난 바빠가지고 병원에 못 갈 것 같아요. 아유, 사장님 댁에 직접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또 아침부터 찾아가기가 좀 그렇고. 성님이 좀 전해주세요. 아, 그럼 저 바빠서 이만 가볼게요. 그래, 잘 가. 아, 근데 이거 뭐야? 아이고, 카스테라. 엄마. 아이고, 냄새. 응? 응? 왜 카스테라야? 어, 야, 이따가. 아이고, 안 돼. 이렇게 거 아니야, 이거. 뭐? 그럼 누구 건데? 아니 새댁이 사모님 내 전해주라고 두고 간 거야. 에이 그럼 할 수 없지 뭐. 그냥 이렇게 된 거 먹고 새로 사드려. 맛 좋다. 엄마 먹어봐. 아. 아. 아이고 성님. 아이고 내가 그냥 주스를 놓고 간다는 게 그만. 아니 아줌마. 아니 세상에. 아니 또. 아니 또 그게 없어진 거냐 하면. 아줌마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딨어요. 어떻게 그 카스테라를 먹을 수가 있냐고요. 아니 세대 그게 아니고. 아니 그렇게 안 봤더니만 알고 보니까 손 그냥 도둑놈의 심보네. 뭐야? 상종 못할 사람들 아니냐고요. 응? 어떻게 내가 그냥 이렇게 물건을 갖다가 그냥 딱 맡겨놓고 돌아섰더니만 입에 날름 털어넣느냐고. 요새 털어넣기를. 아니 이놈의 애들 내가 보자보자 하니까 말을 잠수하냐. 엄마 엄마가 참으세요. 아이고 그래 내가 먹었다. 내가 아주 참먹었다. 어떤 말이야 이 카스테라 이거 몇 푼 한다고. 뭐 도둑놈? 뭐?